아이유 이지윤입니다. 오늘 데이에 처음 참석해서 팬분들께서 주신 인기상과 이 하티스트상을 받았어요. 네,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나 팬분들께서 투표해서 주신 인기상을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. 저희 팬분들 진짜 투표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좋은 상 주신 만큼 앞으로 또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. 또 요즘에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호칭까지 얻게 된 배우 이지은 씨. 자, 올해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또 한 번 발전된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.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인생 드라마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. 가수 아이유로서도 또 배우 이지은으로서도 다음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아티스트 배우 이지은 씨로 오늘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우 이지은 씨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팬분들을 위해서 좀 예쁜 미소 한번 지어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왼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이번엔 오른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주세요. 자, 배우 이지은 씨 다시 한번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? 자, 아, 좋습니다. 자, 저희 배우 이지은 씨도 저희가 그냥 또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가까이 가는 게 떨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우신데, 예. 자, 일단 그 아마 이 영상을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. 세계 팬들을 위해서 인사를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AAA에 참석하게 된 아이유 이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역시 여성분들까지 좋아할 정도면 진짜 와, 엄청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 AAA에 참석하게 되셨어요.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. 네, AAA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참석을 하고 오랜만에 네. 오늘 또 불러주셔서 오게 됐는데 정말 또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또 자리를 하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굉장히 영광이고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네. 또 특별히 레드카펫을 따뜻한 곳에서 해주셔서 아, 그러니까요.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제 배우로서의 삶도 살고 계시고 또 가수로서의 삶도 살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 삶이 좀 뭔가 다른가 아니면 같나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더라고요. 어떤 네. 어때요? 확실히 표현되는 에너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크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. 둘 다 행복하시죠? 네, 너무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그렇죠. 둘 다 예뻐요. 배우로서도 예쁘고 가수로서도 예쁘고. 자, 지금까지 오늘은 배우 이지은 씨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